40여 년 전에 사용됐던 DDT가 토양에 남아있고 이게 계란과 달걀 농축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 농경지에 얼마나 많은 농약이 함유돼 있을지, 이 농지에서 사용되는 농축산물이 얼마나 안전할지 믿을 만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흙에서 직접 만든 발효액과 굼벵이를 먹이며 자연 방사형으로 닭을 키우는 문경 청계닭 농장. 뒤쪽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진입로 부근 땅은 모두 사들이거나 임대해 인근에서는 농사 짓는 땅이 없습니다. 한 12,000평 정도 일체의 농약이나 포동약이나 이런 걸 치지 않고 초지 상태로만 만들고 있어요. 초지가 땅을 다시 또 복원시키기도 하고. 농약의 위험성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농약 성분에 대한 토양과 지하수 관리 기준이 없습니다. 농촌진흥청 조사 결과 영천과 경산 양계 농장의 계란과 달걀에서 73년부터 사용이 금지된 맹독성 제초제 DDT 성분이 나온 건 흙 속에 남아있던 DDT 때문이었습니다. 40여 년 전에 사용된 DDT가 토양에 잔류됐다 방사닭과 계란으로 유입된 게 밝혀지면서 농업계에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밭토양, 논토양, 가소토양, 시설재배지, 재풀이 좀 적게 했는데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많이 할 예정이거든요. 내년에 다. 환경부는 10월까지 경산과 영천의 토양과 지하수에 대해 DDT 등 농약 긴급 실태 조사를 하고 그걸 토대로 전국의 토양과 지하수 농약 오염도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축산식품부도 토양의 DDT 저감화 대책과 관리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는 별도로 DDT 특별 대응단을 구성해 우선 안전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토양에 DDT가 유입됐는지 역학조사를 하고 토양 정합 대책, 주변 농지에 대한 농축산물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 국내 농경지에 DDT와 같은 맹독성 농약 성분이 얼마나 많이 함유돼 있는지 알 수 있는 토양 지도 작성이 우선 시급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